어디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많아? 뭐 찾아? 아, 습식 코팅제요.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네. 뭐가 뭔지? 야, 니들 용품이 야, 폼레스도 있고 뭐 이거 뭐야? 이거? 만지지 마. 아, 좀 구경 좀 해볼게. 원래 이런 제품이라고. 알칼리, 야. 이건 뭐야? 철분 제거제도 있네, 이거? 뭐지? 철분 제거제, 철분 제거제. 아, 이거 세트로 샀대. 그때 왔나 보다. 오, 근데 이거 해봤어? 철분 제거제? 뭔지 모르겠는데, 참 이거? 야, 한 번도 안 해봤어? 응.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나 이거 뭔지도 몰라요. 아, 그럼 오늘 철분 제거제를 해야겠네. 아, 또 그런다. 아, 형 진짜 오늘 하지 마요. 나 진짜 마신다? 마실 거야, 나? 야, 못 마실 것 같지? 마신다? 마신다? 마셔? 야, 그럼 뭐 희석비 맞춰서 먹어. 니 차반지 막 까끌거리지? 네? 왁스 바를 때 타월에서 막 걸리는 느낌도 나고 비를 맞고 나면 니 물때도 많이 남고 똑같은 왁스를 발라도 성능이 예전 같지가 않고 너 압축 분무기 들고 따라와. 일단 되게 별거 없어. 철분 제거제를 압축 분무기에 넣어줘. 얼마나 넣어요? 다 넣어. 어차피 도장면에 쓸 거잖아. 다 부어 그냥. 세차는 다 끝냈지? 그럼요. 아까 다 끝냈으니까 왁스 바르려 하지. 그럼 됐네. 바로 뿌리면 되겠다. 뿌리면 돼요, 형? 돼요? 아, 그냥 프리워시 하듯이 그냥 뿌리면 된다니까. 여기도? 도장면에만 뿌리라고. 이렇게? 여기 다? 그냥 마음껏 뿌려. 이렇게? 쏴! 여기? 쏘라고! 와, 진짜 많이 나온다. 너 차에 철분이 이만큼 쌓여 있었던 거야. 와, 이게 다 철분이에요? 그렇지, 이게 다 철분이지. 아, 근데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하, 형이 살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단아. 네, 형. 이제 빨리 헹궈, 이... 아. 비디 이뻐졌다. 오. 봐라, 이렇게 철분 제거제를 해줘야지. 아까 형이 얘기했더니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된다고. 아. 이 도장면도 이렇게 맨들맨들해지고. 어, 그렇네. 괜찮지? 아까 그 까끌한 거 없어졌다. 오. 오늘 맨날 맨날 하면 좋겠네요, 형 이거? 근데 철분 제거제를 맨날 할 필요는 없어. 철분이 맨날 쌓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 그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너는 이 스케일링 할 때 뭐 맨날 해? 어느 정도 알지. 쌓이면은 하잖아. 네. 자동차도 똑같은 거야. 이 철분이 쌓이면 그때 주기적으로. 그니까요. 그때 주기적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나저나 세차도 다 있고 오늘 주말인데 뭐 어떻게 한잔 하러 갈까? 내가 형이랑? 어, 둘이서 이렇게. 아, 난 데이트 있지. 데이트? 응. 그럼 같이 좀 어떻게 안 돼도 어떻게 같이 안 되나? 응. 아, 한잔 해. 아, 미안해. 아, 심심하잖아. 아, 진짜 약속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형 버려? 뭐 하는데? 데이트하지. 오늘 주말이잖아요. 형 뭐 하세요? 나 세차하려고.